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시대를 거듭할수록 당연히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자유, 인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의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이념주의나 이런 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진보, 사회의 진보를 그래야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역사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과거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랄까 잘못된 관습과 관행들이 쌓여오면서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처럼 저는 들리네요. 퇴보라는 게 아니라 늘 그랬어요. 그냥 늘 그래왔던 겁니까? 늘 퇴보도 그래왔으니까 아니고 늘 그 수준으로 그것을 개혁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진보를 얘기하려면 진정한 진보를 얘기하려면 예.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뭐 뭘 새로 깨달았다 사람이 개인으로 살면서도 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행동이 바뀌어야지 깨달은 거죠. 예. 깨달음은 행동 교정의 전제거든요. 예. 근데 말로만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 뭐 행동은 계속 과거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인지 아닌지는 좀 논란이 있지만 예. 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늘 똑같이 살아온 거죠. 예,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잣대가 늘 타인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예. 늘 그렇게 살면 예.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맞게 들려요. 예,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내가 잘한 덕이고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국가가 잘못한 탓이다. 예.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면 예. 그런 이제 선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왜 뉴라이트가 이제 극성을 부리느냐. 예. 그 뉴라이트 얘기도 예, 저희 좀 해보죠. 이제 한번 좀 보죠. 독립은 우리가 어떤 좀 하나의 가정 속에서 독립운동가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려면 이제 1907년, 8년 무렵에 한참 이제 우리가 일본의 을사늑약 이후에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가 고조됐을 때 당시 지식인들이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위인은 누구인가? 나 자신보다도 국가를 더 중히 여기고 굉장히 국가주의적이죠. 일단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국가를 중히 여기고 나 개인의 원수보다 우리 공공의 원수를 더 미워하며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공공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의에 불타는 사람이라야 한다. 대한민국 진보의 이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쓴 글이고 신채호 선생이 쓴 글로 보여요. 예. 문체로 보면. 네네. 그 이듬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죠. 일본인 검사가 물어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딱 한마디로 해요.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사적인 원한이 없다. 자기만 사가 아니라 공이에요. 이른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을 폭로하고 또 그 죄상에 대해서 일본인들, 침략자 일본인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른바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전히 공적인 동기에서 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바로 이런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는 것, 멸사봉공, 선공호사 하다 못해, 이런 것들을 인간의 덕목으로 취급해 왔어요. 예, 예. 인간의 덕목은 그런 거죠. 자, 이걸 좀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하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애인이 실수로 철로를 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예.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왕좌왕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뛰어내려가서 예. 건져 올리려고 예, 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예, 예. 100명이 한 명,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예, 예, 예. 그런 명이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은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아들마다 작대기라도 좀 이렇게 네네네. 건네준다든가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살려보려고 말을 쓰죠. 예. 보통 사람이 대다수가 이럴 거예요. 예. 뭐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 행동을 못해도 예. 뭐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리고 뭐 전화 걸어서 예. 영무실에 전화 걸어서 지금 거기 사람 떨어졌으니까 기차 못 들어오게 하세요라든가 정보만 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좀 심하면 못 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다섯 번째 유형은, 아, 저 인간 때문에 내 기차만 듣잖아. 네. 라고. 네. 자기, 이거 사이코패스라고 좀 부르는데, 네. 이런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자기한테 소음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인간적 도리요, 공적 인간에서 나온 일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일제강점기로 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독립운동 후원자쯤 될 것이고, 예. 세 번째가 보통 사람들쯤 될 것이고, 네 번째가 서구적 친일파쯤 될 것이고, 다섯 번째가 아주 적극적 친일파쯤 될 거예요. 인류가, 예. 인간이 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만들어온 일종의 가치관은, 예. 인간은 자기 이익이 안 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한다. 때로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람 목숨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예. 이게 인간관이에요. 예. 이게 상식적 인간관이고 기본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예. 그렇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물에 빠지거나 어디 철도역에서 떨어져서 누군가 구해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종적인 삶이 만들어낸 방식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 뉴라이트적 인간과는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좀 상황을 보죠. 사람이 이제 극장에 모여 있다 그러면 극장에 모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화에서 화면이 나타나면 예, 예. 그 화면을 보고 다 공감해요. 예. 옆에 사람이랑 교감은 안 하는데 예, 예. 다 같이 눈물을 짜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슬픈 장면 나오는데 누가 키득키득 웃고 있으면 그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겠죠. 서로가 이제 같은 감정세계 나오자마자 헤어지지만 예. 이런 공간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집안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서로가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연대하고 예. 누가 자기 가족 구성원 괴롭히면 심지어 자기 가족 구성원이 자기 가족이 잘못한 게 분명해도 예. 상대를 같이 비난하고 이런 식의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시장에 흘러 떨어 놓으면 예. 시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흥정하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 시장형 인간, 예컨대 극장형 인간, 가정형 인간들이 다 달라. 사람은 그래서 예. 장소에 따라 자기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면적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고 예. 시장형 인간이 가장 표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인간의 표준이 돼버려요. 예. 지금 이제 뉴라이트는 그렇게 봐요. 인간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존재다. 예.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볼 때는 인간 예.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래냐 경쟁이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에든 민주화 운동 기간 중에든 어떤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거래 관계도 있고 경쟁 관계도 있고 연대 협동 관계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인간 관계를 거래와 경쟁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직장 동료들. 예. 경쟁 관계고요. 예. 그렇죠? 부부 관계도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상품화인 거죠. 인간의 상품화가 진전될 뿐만 아니라 예. 더 이제 근본적 또는 더 심각하게는 예. 시장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닷새에 한번 시장 대다수 인구가 한번 예. 시장에 가서 시장 뭐 이제 자기 예, 예. 비싸게 팔고 싸게 사보려고 예. 어떻게든 상대방을 손해보게 하는 게 그 시장에서 현명한 방식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상대방의 이익을 줄이고 내 이익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예. 소비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 누가 예. 뭐라고 하질 않아요. 이건 시장형 생활이니까. 그런데 네, 네. 그게 닷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예. 오늘날에는 시장에 사람들 손바닥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매일매일이에요. 최저가 검색하고 뭐 이러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래 관계, 경쟁 관계로 세상 맘사를 이해, 모든 인간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가 확산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예.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거래와 그 경쟁 관계밖에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다 뭐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독립운동을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된다고? 이익이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공적 의식이라는 건 나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 이게 아주 사소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오는 이제 방식이 예. 아파트값 오르면 내 거 떨어지면 예. 나라가 잘못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이런 의식 자체가 바로 이런 시장형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예. 나라가 망해서 독립운동하면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예요. 뭐 근데 내가 친일파에서 돈 버는 건 내가 잘난 것이고. 제가 전용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던지는 거는 너무 뭐랄까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은 소위 어떤 국가관을 바로 세우거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다른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자신들이 우위에 서다 이런 것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최우선된 최적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 다시 재부활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황과 맞다. 첫째로는 이제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예. 걸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예, 정리를 하자면 예. 이명박 정권을 만든 좀 이념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어요. 근데 한국의 이른바 그 엘리트 지배 집단은 반공주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공주의만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반공주의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만으로는 엘리트의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또는 정신적 지배 영역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사회주의였던 특히 주사파였던 사람들 다수가 전향해서 여기 붙어요. 예. 붙으면서 반공주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자고 해서 예.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시장주의예요. 제가 말한 시장형 인간을 가장 모범적인 인간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시장주의다. 예. 인간관계를 경쟁과 거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태도다. 이제 뭐 거칠게 요약하면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뉴라이트는 반공주의 플러스 시장주의예요. 예. 예. 그리고 이걸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좀 바꿔놔야 예. 이른바 거기에서 이득을 본 반공과 시장주의로 이익을 본 기득권 체제를 더 오래 영원히 영속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시대부터 박근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첫 번째가 역사 교과서 예, 국정으로 만든 국정화 사업이었고 그게 자살돼서 무척 화가 났었죠. 예.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육사를 비롯해서 이제 역사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